맛있게 먹기 위해서는요, 맛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맛은 뭘까? 이게 혀에 어떤 작용을 할까? 맛은 다섯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은 맛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맛은 뭔가 하면 한 5-60년 전인가? 일본 그 박사가 찾아냈어요. 아, 이게 우맘이라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부르는데, 아, 이게 다시 말해서 나오는 맛은 무슨 맛이죠? 아, 그렇죠. 감칠맛.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맛이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이 감칠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흔하게는 버섯 우린물, 다시마에서, 조개에서, 해산물에서 끓이면 나오는 맛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해주는 맛에 이거 있어요. 근데 이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MSG라는 거 넣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해산물, 뭐 찐물 이런 거는 이태리 사람 조금 먹고, 미국 사람들 태어나면 햄버거 먹고, 잘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빵 먹고 고기 먹고 했기 때문에 안 먹다가 먹으니까 여기가 땡기는 것 같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감칠맛입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 오늘 음식은 일단 배를 채우고 보고, 배를 채우고 나면 술을 먹고 난 집에 가리라. 이게 아니고 이건 무슨 맛일까? 그런 의미에서 맛을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운맛이 있어요.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증은 묘한 이 중독성이 좀 있어요. 가끔 이제 19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때리면 이러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통증이 아닐까. 자꾸 길들여지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 자꾸 먹는데 사실 혀는 혹사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즐기시고 혀는 늘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매운맛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일 매우게 먹는 사람, 멕시코의 이 고추 매운 거 있어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천배인가 만배인가 더 매운데, 일단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봐도 아마 쓰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매운맛 그러면 중국 요리 중에 사천요리라는 게 있어요. 이야, 이거 요즘에 보면 중국 요리 사천요리 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 천만에요. 사천에 가면요, 한국 사람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매운맛이 다른 매운맛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매운맛은 고추장 딱 찍으면 칼칼하고 단아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나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매운맛이거든요. 사천은 이게 약간 분지고 더워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데, 이 고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국자로 막 때려 부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천성이라는 데가 거기 사천이고, 그 앞에 호남성이 있는데요. 호남성은 모택동이 나왔어요. 고향이에요. 거기도 몇 개 먹는데요. 모택동 뭐라 그랬냐면, 매운 걸 먹지 못하는 사람은 혁명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사천 사람들은 우리 이러잖아요. 저거 매우면 어떡하지? 걔네 이런데요. 저거 안 매우면 어떡하지? 저거 음식도 아닌데. 이제 그런 매운맛인 거예요. 그래서 맛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면 먹는 게 즐거워집니다.